마음을 savage. You better run, run, run. 오늘은 아이콘 킹덤 3차 배틀 연습 날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딱 배우고 한 10분 뒤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푹 자고 오니까 몸이 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하는 세비지 있잖아요. 진짜 상상치도 못한 귀한 분이 오셔요. 무대의 장인. 진환이 형은 기대가 안 되나요? 진환이 형은 기대되죠. 진환이 형은 항상 이제 아이콘의 약간 꽃이었다면. 꽃이요? 네. 제가 꽃이 부위 좋아하죠. 예, 네, 그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네. 얼굴 위에 꽃이 피네. 네. 사람들 들어와요. 아저씨, 오빠 힘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시죠? 네, 여러분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투표 많이 해주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미치. 나 잘 치는데? 정리하자. 일자로 서서 하나, 둘, 셋, 넷 풀고 할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쭉 할 거야? 그래서 풀어? 풀어? 오케이. 그럼 풀었을 때 우리가 풀어야 돼. 풀어, 풀어. 우리가 가면을 안 쓰면 뭔가 부각은 더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찾아봐도 되고 댄서분들이 뭘 보시죠? 삼시세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키만 하면 배가 고파요. 오늘 점심은 뭘 드셨나요? 바르고 나올 바에는 쓰는 게 오늘 왜냐면 그것도 밑에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마파두부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혼자 다 드셨다고요? 세 개를 조금씩 먹었어요. 이번 노래와 좀 연관이 있나요? 아, 연관 있죠. 클래식 셉이잖아요. 그래서 좀 클래식하게 많은 음식들을 시켜놓고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약간 우아하게 먹었습니다. 인터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번 경연에 저희가 팽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경연에 이제 팽이버섯 만약에 가면을 받았는데 이게 아, 이거는 이러면은 여기 뭐 아이디어 회의라고 있는 경연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킹덤 경연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나요? 아, 하나 남았네요. 이번 거 지나면 이번 경연에 임하는 가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좋은 무대만 보여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되게 임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정수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정수리 인사. 세비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세비지 런런런 따가다가 쿵 아무 어플 일자 아 빰빰빰 따라 Free.
아, 그러면 남자분들이 조금 더 와, 상당히 와. 날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천호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마디. 야, 이거 내 거야. 경기 너무 잘해. 춤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연습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았더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아,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 연습 막바지여서 딱 빨리 무대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빵빵빵 여기랑 붕붕붕 이렇게 치는 거 그때 여기 약간 아드레날린 다 뭉치대요.
봐봐. 연습 3일차인가요? 4일차인가요? 네. 지금 정확히 말하면 75일차죠. 시끄럽고요. 네. 오늘 다 나가서 영상 이렇게 찍었는데 잘 나온 것 같나요? 네. 만족스러워요. 네. 또 좋은 피드백을 또 들어보고 또 네. 우리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완벽한 무대를 한번 본방에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 너무 익숙한데요? 네. 만족스러운 연습이었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도 네, 할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퇴근을 해서 네,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준비가 세트랑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상위권을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찬우씨?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콘 으응으로 바뀌었거든? 응.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여기서 있으면 카메라랑만 윤영이랑만 들어갈 거라. 아, 오케이. 우리는 아이콘 하면 돼. 행동대장이 행동대장. 멋있죠? 멋있어. 그거 프리스타일이에요? 예? 그거 프리스타일이에요 지금? 저건 못 따라해요. 자, 한국인의 피에서 흐르는 자연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저거 보세요. 이게 그룹 운영형. 그룹. 와, 연습하다가 이거 무릎 슬라이드 하다가 여기 탄 거지. 마음이 아파. 눈물이. 제가 비싼 걸 바지 사줄게. 뭐 사주실 거예요? 뭐 사줄 거냐고. 지금 이제 리허설하고 맞춰보는 단계여가지고 오늘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 결정될 것 같아요. 예감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바랬던 그렸던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중요하고. 바밤 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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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